자,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. 자, 이건 뭐 많이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. 자, 신재생 에너지 보시면요. 태양광 발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. 나머지는 뭐 연료전지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없어요. 나온 문제가. 풍력이 한 번인가 두번 나오고 없습니다. 그다음에 녹색 설계에 관련해서 뭐 이런 거. 그다음에 이런 어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산형 전원이죠.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할 때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것을 뭐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합니다. 마이크로 그리드가 103회 때 문제 나왔었죠. 예. 풍력, 태양광, 뭐 소규모 발전 설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을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거든요. 스마트 그리드하고는 좀 틀린 개념인데 약간 비슷해요. 자, 그런 부분들. 분산형 전원에 대한 거.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총론. 신재생 에너지란 뭔가 뭐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뭐, 태양광은 워낙에 많이 나와서, 이제 잘 안.